저번에 형한테 들었는데 그 얘기 한번 해도 돼요? 아 미친 거 아니야? 진짜? 그러면 개인마다 성관계가 없으면 되나? 랜선 합방할 사람이나 좀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그래 광안아 진짜 유명한 탈모 병원 있어? 그래 광안아 풍선 많이 받았냐고. 형님들 광안아 광안이한테 존나 깝쳐야겠다 오늘. 아 불러줄게. 잠시만요 형님. 어? 우리 혼자니 아니야. 혼자니 1컵이 먹나. 그래 형 역시 드리면 안 되잖아. 아니잖아. 그래 유도해. 그래. 에이 형님 왜 형님 나 이번에 만만히 잡고 나와가지고. 아니요 형님 시청자랑 대화했어요. 찬이 원래 저한테 방송을 지금 하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요 아, 네 형님 저 오늘 짧은 바지 입었어요 형님. 이거 형수님 좀 보여주세요. 야 미친 새끼야 뒤질래. 형님 오늘 좀 싸고 올게요. 소통 좀 부탁드릴게요. 형님 눈을 넣으니까 혼자 투도 넣지. 어 형이 영수증 들림? 안 들린다. 들리죠 엄청. 안 들린다고. 아 이거 난 캐리가 이거 너무 건조해. 아파갖고 내 의자 혼자 많다 이마. 여성스럽게 이질하는데 전화한번 왔다 갔다 그랬네. 형님 이거를 버리지 말고 짜서 얼굴에 발라야 된대요. 이 물들을. 아 형님 버려버리는데 몸에 좋은 물이래요. 형님 저 잘생겨진 것 같아요. 야 근데 이게 좀 수분감이 확 사네. 맞아 피부가 촉촉해졌어. 야 우리 일단 피부를 내지 그래 내는데 지금. 꼬치랑 항문 쪽에도 발라도 되는가? 곧 있으면 25분 뒤면은 그거 해야 된대. 뭐요? 12시부터 3시 야한 얘기하는 타임. 진강아리 아프리카 룰 만들었는데. 영준이 형 형은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 꿈이 없었다 사실. 좋은 아빠 뭐 이 정도. 조빠요? 조빠나 뭐 조빠지 좋은 할아버지. 아 조빠지요? 영준이 형 뭐 형님 뭐 스킬 같은 거 있어요? 형님만 아는 뭐 노하우 같은 거. 스킬이란 건 따로 없는데 난 좀 분위기. 네. 분위기 중. 저번에 저 형한테 들었는데 그 얘기 한번 해도 돼요? 뭐 어떤 얘기? 역투 형은 끌어온 척을 존나게 한대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자분이 터치를 하면은 상당히 좋은 척을 많이 한대. 아이 뭔 소리야 진짜. 등을 이렇게. 아니 나 진짜 분명히 역투 형 얘기한 대로 얘기할게요. 아 미친놈 아니야 진짜? 그 역투 형이 별명이 골드핑거거든? 나 그 손기술 한 번만 배워보고 싶네. 야 손기핑거는 네가 짐이지. 근데 역투 형 말 어눌한 거 보이지 얘들아? 저런 사람들이 헷바닥도 존나 잘 친다고. 아이 뭔 소린데 진짜. 무장님 제일 좋아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야? 어 역시 저 이거요. 그냥 얼굴 보는 거 좋아해요. 아 정자세. 네 정자세. 궁금한 게 있는데 문찬씨 그 마무리는 보통 어떻게 하세요? 아니 제가 좀 들은 게 있어요. 뭘 들으려면 마무리를 어떻게 들어요? 두드러 배불러 씨. 아니 영준이 형은 어떤 자세 좋아하세요 그러면? 나는 근데 솔직히 여자가 좋아하는 자세가 제일 좋은 거. 맞아 나도 그래. 자가 문찬이랑 저랑 성형이 되게 비슷하고 좀 스타일이 비슷해. 그리고 또 연애할 때도 좀 맞춰주는 스타일이고 상대방이 좋아하면은 기분 좋잖아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 뭐 먼저 잠들 때도 항상 얘기하거든요. 내 자고 있어도 너 하고 싶으면 하라고. 아 진짜로 저는 항상 얘기해요. 소름 돋았다. 왜요 형님? 나도 사실 잘 때 비스무리 덕치는 그런 느낌을 좀 한번 해보고 싶네. 형님 그거 문제 아니에요? 아니 네가 덕친다고? 아니 뭐 근데 뭐 한결 없고 뺏어서 하면 그게 더 굴욕적인 것 같아. 하자고 하자 하면 되지 하시는데 하자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자친구랑 막 오래된 사이면 이제 하자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뭐 관계한 지 아 뭐야 어? 아 방제 보고 오셨구나. 보자 어디 보자. 아 그러면은 우리가 여자한테 궁금한 거는 물어보면 되겠다. 여러분들 일단 주제가 11살 타임이기 때문에 질문 타임 가지시죠. 그러면 개인마다 그 성감대가 혹시 어딘가 진행 잘하는 것도 같은 거. 성감대 가슴이야 가슴. 보자 어디 보자. 너 아, 두고 보자. 아. 그러면 광안이 형은요? 나는 근데 약간 온몸이 약간 좀 성감되긴 해. 완전 XXX 변태 새끼 다. 아니 근데 그 중에서도 나는 좀 적극적인 것 같아.
그러면 형님 강하게 하는 거 좋아하세요? 살살 하는 거 좋아하세요? 나는 약간 강하냐 중간이냐 그 박자를 타는 거. 아 박자 타는 거? 아 강하니가 얼마 전에 강하니만의 스킬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같을 것 같은데? 저는 특이해요. 그냥 몸이 이렇게 중간이 이렇게 나뉘잖아요. 저 오른쪽이요. 저 정말 의심되는데 그러면? 야 손담대로 오늘 건강을 알 수 있었네. 형님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말해도 돼요. 야 귀 나와봐라. 오빠 좀 자. 비틀미요. 미용실 가면은 혼자 홍콩 갑니다. 예. 자기야 왜 또 칭얼거려 자기야 자기야 왜 또 칭얼거려 자기야 자기야 왜 또 칭얼거려 자기야 자기야 왜 또 칭얼거려 자기야